이번 시간에는 오픈 튜토리얼스의 모듈이라고 하는 이 컨텐츠의 단위에서 커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드리고 이 커버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설정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지정한 설정들은 모듈 전체에 대한 설정들입니다. 예,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픈 튜토리얼스에서 하나하나의 컨텐츠는 토픽이라는 단위이죠. 그리고 그 토픽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모듈을 만듭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요 전체 화면, 요게 이제 모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모듈에 대한 대표 페이지가 바로 커버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커버 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자, 커버는 어떻게 대표 페이지가 되냐면 일단 URL을 먼저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URL은 오픈 튜토리얼스 프로젝트라는 모듈로 접근할 수 있는 URL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URL에 모듈 슬래시 180이라고 하는 이 180이라는 숫자가 오픈 튜토리얼스 ORG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모듈의 주소라고 보실 수 있어요. 번지수 같은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토픽을 클릭하면, 예를 들면 컨텐츠 소비라고 하는 이 토픽을 제가 클릭한다고 하면 저 URL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세요. 5591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 있는 5591은 이 컨텐츠 소비라고 하는 저 토픽의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0번 모듈인 Open Tutorials ORG 프로젝트에 551번인 컨텐츠 소비라는 토픽을 보고 계신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길게 URL 체계를 설명드린 이유는 자, 앞에 180만 붙어 있는 이 페이지 180으로 그 모듈의 번호로만 접근했을 때 나오는 페이지가 바로 커버 페이지가 되는 것이고 그 커버 페이지는 이 오픈 튜토리얼스 프로젝트라는 저 모듈의 대표성을 갖게 되는 일종의 소개 페이지 또는 어떤 그 모듈에 대한 모듈에 들어있는 컨텐츠들의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컨텐츠가 이 커버 페이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내용들 있죠? 이 내용들이 바로 커버 페이지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커버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여기 커버 페이지에서 편집 버튼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현재 보고 계신 이 화면에서 Q 버튼을 누르시면 관리자로 이동하면서 커버 페이지를 편집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자, 우선 저는 여기서 편집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수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Q 버튼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관리자 버튼을 누르셔서 이동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커버 페이지의 내용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어느 쪽에서 수정하시건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이 내용이 커버 페이지의 내용이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설정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있는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듈에 대한 뭐 자세하진 않지만 아주 짧은 이 설명들을 여러분들 요약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표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이미지를 업로드를 시키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코스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모듈들을 조합할 때 예, 그 코스에서 코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모듈을 선택할 때 그 모듈에 대한 이미지가 이 대표 이미지, 여러분이 지정한 대표 이미지가 뜨게 됩니다. 예. 근데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추후에 저희 오픈 튜토리얼스가 이 기능을 더 기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여기 있는 대표 이미지는 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예, 용도가 아주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공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공개로 해놓게 되면 이 모듈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비공개로 하게 되면 이 모듈의 소유자인 관리자만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모듈에 필진이 있다면 예, 필진 기능은 예, 나중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있는 탭을 통해서 필진 기능으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필진이 있다면 필진들도 비공개 이 모듈에 대해서는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진끼리만 공유하고자 하는 모듈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로가기 기능을 바로가기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모듈에 대한 이 아까 보셨던 그 페이지 있죠? 이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댓글 공지를 작성을 하시면 여기에 작성한 내용은 어디에 출력이 되냐면 댓글의 바로 위쪽 상단에 이 영역에 이 댓글 공지가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공부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공부는 오픈 튜토리얼스의 모듈의 어떤 기능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것을 누르시면 함께 이 모듈에 있는 토픽들을 반항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기능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공동공부라고 하는 이 기능의 공동공부라는 요 이름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공동공부가 아니라 뭐 공동 콘텐츠 생산이라고 예를 들면 하고 저장 확인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공동 공부였는데 공동 콘텐츠 생산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오픈 튜토리얼스에 있는 그 모듈 중에 뭐 생활 맥주 이런 그 콘텐츠도 있는데 그런데는 공동 공부 대신에 공동 음주 뭐 이런 이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콘텐츠에 성격에 따라서 적당한 것을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봤어요 타이틀은 기본적으로 오픈 튜토리얼스는 봤어요라는 이름을 쓰고 봤어요라고 하는 버튼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여기 있는 각각의 토픽으로 이동을 해보시면 그 토픽에는 공개 토픽인 경우에는 봤어요 버튼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봤어요. 근데 이 봤어요를 그 토픽에 그 모듈의 성격에 따라서 봤어요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기능이에요. 봤어요 대신에 잘 봤어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자, 확인. 이렇게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잘 봤어요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맥주 같은 경우는 마셨어요로 이름을 주는 그런 마셨어요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예, 재밌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커버 페이지라고 하는 부분에 사용함, 사용 안함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사용함을 선택하시면 커버 페이지 기능을 쓰는 것이고 사용 안함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저장을 하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자, 이 커버 페이지가 여러분 눈엔 보이지만 만약에 제가 로그아웃을 한 상태에서 현재 URL인 이쪽으로 제가 그대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커버 페이지가 여기에 보이는지 그리고 이쪽 영역에 어떤 내용이 보이고 어떤 컨텐츠가 선택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결과적으로 이 모듈의 첫 번째 공개된 컨텐츠가 보이게 되고 커버 페이지는 이 모듈 방문자에게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제가 이 크롬의 프라이빗 모드를 열어서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커버 페이지라고 하는 그 링크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요게 사라졌죠? 그리고 첫 번째 토픽인 컨텐츠 소비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기능은 커버 페이지 기능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도록 않고 싶은 경우에 제공하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이 이 만들어지게 된 맥락은 보통 이 모듈이 있으면 그 모듈의 첫 번째 토픽은 그 모듈 전체에 대한 소개 기능이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예, 아무래도 첫 번째 모듈이 토픽이기 때문에요. 자, 그런 경우에 커버 페이지가 별도로 존재하면 커버 페이지도 뭔가 그 모듈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첫 번째 토픽도 뭔가 그 모듈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고 이런 문제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커버 페이지를 생략할 수 있고 생략된 경우에는 첫 번째 컨텐츠가 그냥 바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표지 이 커버 페이지 생략이라고 하는 이 기능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 맥락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이 커버 페이지 생략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생활 코딩이라는 콘텐츠의 경우에는 이 모듈의 커버 페이지 얘는 그 모듈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모듈에 담겨 있는 콘텐츠를 이해하기 위해서 선행해서 공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수준의 사람들이 그 모듈을 보기에 좋다든지 아니면 그 모듈을 보고서 그 모듈에 있는 지식을 접한 다음에 어떠한 지식들을 후행으로 접해 나갈 수 있는지와 같은 그런 정보들을 생활 코딩에 있는 콘텐츠들은 이 커버 페이지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콘텐츠는 그 기술, 그 배우고자 하는 그 기술 자체에 대한 이 설명이 나오는 걸 통해서 커버 페이지와 첫 번째 토픽이 서로 역할을 이렇게 분화하기도 하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